캔디 크러쉬 소다 502 스테이지 공략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랜만에 풍선검 스테이지가 나왔는데요. 일단 중앙에 있는 사슬부터 제거를 해줘야겠죠?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사슬은 가장 우선순위예요. 그러니까 무조건 사슬을 먼저 제거하는 매칭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. 이런 것도 좋네요. 우악, 막혔다. 막혔다, 막혔다. 미러볼은 줄무늬랑 합쳐주는 게 가장 좋을 텐데. 잘하면 쟤랑 합쳐줄 수도 있을 것 같죠? 재수 없으면 또 그냥 이렇게 터져버릴 수도 있고요. 좀 도박성이 크긴 했어요. 근데 무엇보다도 줄무늬랑 합쳐주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커서 뭐 덕분에 이런 것도 다시 얻게 됐으니까요. 결과적으로 보면 잘된 거죠. 이런 것도 얻었고요. 결국엔 윈윈이네요, 윈윈. 그쵸? 남은 하나를 이렇게 마무리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러니까 이번 스테이지에 가장 중요한 건 역시나 미러볼을 이용한 줄무늬와 합쳐줘서 전체적으로 공략을 하는 게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. 그만큼 색깔도 적어서 특수 캔디도 잘 만들어졌어요. 수고하셨습니다.